어서 오세요. 3분 요약 살롱이에요. 오늘은 한 살인 사건 관련자 모두가 내가 살인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한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라쇼몽 효과라는 신조어를 만든 영화 라쇼몽이에요. 승려와 법정에 다녀온 이나묵 군은 비를 피하러 온 행인에게 한 기묘한 살인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범인이 명백한 듯 보였는데 오늘 법정 관련자 신문 과정에서 사건이 미궁으로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 썰을 풀며 나무꾼은 행인에게 진실이 뭔지 말해보라고 떼를 쓰네요. 사건의 진실은 산적이 사무라이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겁탈한 것. 그런데 법정에서 관련자들의 말을 들으니 뭐가 진실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법정에서 산적은 자신이 사무라이 아내를 탐한 건 맞지만 그녀 역시 기꺼이 그를 받아들였고 그녀가 남편을 죽이기를 원했기에 정당한 결투 끝에 자신이 사무라이를 죽였다 해요. 그런데 범행 도구라 추정되는 단도에 대해선 꽤 갓나가 보였는데 바보같이 그걸 깜빡했네 라고 얼버무려요. 그리고 사무라이 아내는 자신을 욕보인 산적이 떠난 후 남편이 도리어 피해자인 자신을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자 이럴 거면 날 죽여라 라며 단도를 들고 난리를 치다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의 가슴에 자신의 단도가 꽂혀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은 사무라이는 이례적으로 빙의된 무당의 입을 통해 진술해요. 그는 아내가 산적 못지않은 욕정을 보이면서 산적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그 태도에 정떨어진 산적은 홀로 떠나고 아내 역시 달아나자 그는 땅에 떨어진 단도로 자살을 했다고 말해요. 여기까지 얘기하던 나무꾼은 갑자기 자신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목격자라 고백해요. 그리고 법정에서 이를 밝히지 않았던 건 이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본 그날의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산적은 사무라이 아내를 겁탈한 후 우는 그녀 앞에 꿇어앉아 용서를 빌며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애원해요. 그런데 그녀는 여자인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라며 단도로 묶인 사무라이를 풀어주고 산적은 이를 남자들끼리 결투하여 그녀를 쟁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싸우려 해요. 그런데 사무라이는 잠깐만 어차피 두 남자에게 욕본 여자 원한다면 이 여자를 데려가 라며 싸우기를 거부해요. 그러자 산적도 갑자기 여자를 원치 않게 되어 혼자 떠나려 하고 이에 화가 난 여자는 너희는 진짜 남자도 아니라며 이들의 싸움을 부추겨요. 그래서 하기 싫은 싸움을 하게 된 남자들은 겁쟁이들처럼 싸우다 얼떨결에 사무라이가 넘어졌고 이 기회를 살려 산적은 사무라이를 단도가 아닌 장도로 죽이고 이후 여자는 도망가 산적이 사무라이의 물건만 챙겨 떠났다 라고 나무꾼은 말하네요. 그러자 행인은 나무꾼의 말이 그럴듯한 거짓이라며 비웃어요. 이에 승려는 인간이 인간을 못 믿는 것은 지옥이라며 나무꾼을 믿고 싶다고 해요. 이때 어디선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행인은 아이를 찾아 아이의 몸을 감싸던 옷가지를 챙겨요. 이에 화가 난 나무꾼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하는 산적도 사무라이 부부도 그리고 행인도 다 이기적이라며 행인의 멱살을 잡는데 행인은 그런 넌 달라? 넌 법정에서 위증했잖아. 네가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그 단도를 훔쳐서 그런 거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너야 라고 비아냥대며 떠나요. 이에 나무꾼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승려는 우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글썽여요. 곧 비는 멈췄고 나무꾼은 승려가 안고 있는 아이를 안으려 하는데 승려는 이를 거부해요. 그러자 나무꾼은 집에 돌아가면 아이가 여섯이나 있어. 하지만 여섯을 키우나 일곱을 키우나 힘들긴 마찬가지요. 나를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라며 울먹여요. 그의 진심에 승려는 경계심을 풀고 아이를 나무꾼에게 맡기는데 나무꾼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를 안고 이곳 라쇼몽을 떠나요. 사무라이 살인 사건의 진실은 뭐였을까요? 다음은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요? 살롱에서 만나요.